앵귤러의 앵귤러 파이어 2 GitHub 사이트입니다. 예, 닥스의 인스톨 앤 셋업 나와 있죠. 보시면은 쭉 위에 있는 건 우리가 다 했던 거고 이전에 NG 서버도 했었고 다 할 줄 아는 것들이 좋죠. npm install angular fire 2 firebase saver 요거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시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왜냐니까 여러분들 이거 설치하시게 되면은 설치한 뒤에 패키지 JSON 파일 열어보시면은 여기 있는 버전들이 다 4점대로 있을 거예요. 4점 뭐 몇 됐을 텐데 이걸 5점으로 다 바꿔줘야지 파이어 스토어가 돌아갑니다. 이걸 일일이 손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툴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요 바꾸는 방법에 대한 앵귤러 업데이트 가이드 파이어베이스 앱입니다. 주소창 보이시죠? angular-update-guide.firebase.com 해서 현재 4.0 그리고 2 5.0 앵귤러 버전을 5.0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폴트로 만드는 건 다 4.0대로 만들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npm을 쓰든가 아니면 yarn을 쓰든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지금 앵귤러 같은 경우는 이제 npm에서 yarn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npm이 제일 편리합니다. 그래서 show me how to update 하면은 업데이트 방법이 나와있죠. 여기 np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밑에 TypeScript도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때는 요거보다 TypeScript 버전이 좀 더 업데이트 되어 있는 게 나타날 거예요. 어쨌거나 위에 것부터 먼저 설치하시면 됩니다. 밑에 거는 설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요것만 그대로 복사해서 그렇죠? 밑에 터미널 하나 여시고 그런 다음에 그대로 붙여서 엔터키 누르시면 그리고 난 뒤에 패키지 JSON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5.0으로 다 이렇게 되어야지 동작을 합니다.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실 쯤에는 자동으로 5.0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강의하고 있는 시점이 11월 2017년 11월입니다. 아마 12월이나 2018년 정도 가게 되면 자동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CSS 파일 말씀드렸나요? 스타일 CSS 여기 두 줄 있죠? 이게 왜 필요한지는 아시죠? 머티리얼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student component ts 파일 그리고 student component html 파일 예. 그리고 잘 돌아오고 있는지 보면 잘 돌아오고 있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좋은 겁니다. 그죠? student ts 파일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조작을 해서 우리가 이전에 텐스플로 여기에 데이터들을 어떻게 실시간으로 지금 지구 반대편의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구 반대편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마치 내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처럼 또는 SDD처럼 쓸 수 있는 방식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편리하고 너무나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뭐 땅짚고 헤엄치는 먼저 임포트를 몇 개를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쓸 모듈들입니다. 쓸 게 앵귤러 파이어 모듈 파이어 스토어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위에 이미 들어와 있었네. 그리고 이게 언제 들어와 있었지? 특이한 방금 들어왔군요. 치사하게 그런 다음에 몇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앵귤러 파이어 스토어 앵귤러 파이어 스토어 컬렉션 필요합니다. 요거 그리고 앵귤러 파이어 스토어 다큐멘트도 필요합니다. 이 파이어 스토어 컬렉션 다큐멘트 세 가지의 역할을 잘 아시겠죠? 이제 이해하시죠? 텐스플로우에 이 전체가 파이어 스토어 클라우드 파이어 스토어하고 그리고 컬렉션이고 다큐멘트고 그렇죠? 각각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걸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데 필요해요. 빠질 수 없는 게 Observable. 지난 에피소드 섹션에서 한 10몇 개였나요? 15개 정도의 에피소드로 학습했던 거 Observable, RxJS입니다. 혹시 공부 이 부분 안 보셨으면 RxJS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Observable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RxJS가 지금 앵귤러 중급 과정에서 텐스플로우 이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텐스플로우란다.
지금이 뭐예요? 파이어베이스, 파이어스토어 이전에 있으니까 요거부터 보시고, 혹시 안 보셨으면 요거부터 보시고 파이어스토어 수업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port에서 rxjs 이제 많이 해서 외우겠죠. operate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 쓸 거는 맵을 쓸 거예요. 근데 요것은 지금 당장 쓸 거 아니니까 일단은 제껴놓을게요. observable은 바로 쓸 거니까 일단 넣어두겠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듭니다. 인터페이스를 만드는데 student예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건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number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name도 들어가겠죠. string 들어가고 그죠? name과 string이 가지고 있는 student. 이게 왜 필요할까요? 얘 때문이죠. name과 number. 그죠? 얘들을 가져와서 담고 혹은 우리가 앱에서 보내기 위해서 그 녀석을 만들어 놓는 거죠. 여기 만들어 둔 다음에 이리로 여기로 담거나 보내거나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construct 클래스에서 student component 클래스죠. 여기서 제일 먼저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변수를 몇 개 선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student class student collection. 요 녀석이 그러니까 요 녀석 collection입니다. 요 collection 여기 해당되는 거죠. 요 녀석의 데이터 타입은 여기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담기는 것은 뭐가 담기나요? 스튜던트가 담기죠. 그죠? 그리고 스튜던트도 필요합니다. 스튜던트도 필요한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observable인데 observable를 지금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student 다음에 array가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구성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얘 collection, student collection 얘가 담는 것이 여기 담길 것이 요 전체입니다. 전체 collection이 될 거고 그리고 collection 자체가 이게 담길 거예요. 지금 collection이 student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괜찮긴 합니다만 좀 이따 collection이 막 생길 거예요. 막 생기면 얘들을 다 그쪽에다 담게 될 겁니다. 전체가 하나의 컬렉션으로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student observable 얘는 뭐냐니까 얘를 담게 진하고 지금 X맨 두 명 있잖아요. 나중에 또 추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다큐멘트들 이 다큐멘트들이 하나 이상의 다큐멘트들이 여기에 student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컬렉션과 다큐멘트들 예 그죠? 우리 이전에 그림에서 봤었죠. 그림을 지워버렸네. 파이어스토어 스토어 컬렉션과 다큐먼트에서 이미지 보시면은 저 구조를 보시고 요걸 보시면 됩니다. 요거보다 이게 더 낫겠네. 그죠? 컬렉션 있고 컬렉션이 가리키는 다큐먼트가 컬렉션 내에 다큐먼트가 가리키는 또 다른 컬렉션이 있고 그죠? 컬렉션 속에 다큐먼트가 있죠. 그 구조를 지금 그대로 만든 겁니다. 요 컬렉션이고 얘들은 다큐멘트들입니다. 이 다큐멘트들 중에 하나가 다른 컬렉션을 또 가리키게 될 거예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제일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제 다큐멘트 각각이 다 담길 걸 또 만들어야겠죠. 그것을 student doc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Angular, Firestore, Document 연어 쓰기죠. 그리고 Student를 했으면 되죠. 여기 빨간색이 떴죠?